병하다. 빡세게 가려야지. 파운데이션으로 세수하고. 어머. 컨실러 필요 없다, 야. 근데 이렇게 좀 두껍게 발라야지 커버가 되니까. 아, 커버 때문에 모공도 좀 가려주고. 아유, 자, 이런 납작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윤광나게 피부 표현이 되면서 커버력도 있는 거 몰랐어? 아, 근데 파운데이션 이 브러쉬로 바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꼼꼼하게 알려줌. 자, 모공 꽉꽉, 피부 결점 하나도 없게 무결점 파운데이션 바르는 에스 벌칙피자 도리투스 건법. 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렇게 보시면요, 납작하죠? 네.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제가 손등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놓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꽉꽉꽉 담아. 야, 나 여기 다 해가지고. 다시 담으려네. 여기에서 요저 중간 정도, 여기까지만 파운데이션을 묻힌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 색깔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이쪽부터 시작해서 가로로 길게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발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극소량만 발라주셔도 되게 얇고 커버력 있는 깔달걀 같은 피부 표현이 돼요. 펴 바를 때도 가로로 스치듯이. 스치듯이. 어떻게? 네티즌 월급처럼. 진짜 지나가듯이 얘도 이렇게 그렇게 발라요. 그렇게. 오빠 근데 진짜 가려지네요. 확 가려지지.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시면은 브러쉬 자국이 가로로 쫙쫙 나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자국을 없애려고 퍼프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두들기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어딨니? 맞아. 이거야말로 쓱싹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려로 발라주세요. 자, 손등에 남아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끝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이쪽 도리토스 존이라고 딱 생각하시고 눕혀가지고 톡톡톡 쳐주세요. 도리토스가 막 난리야. 근데 오빠 진짜 이거를 눕혀서 하니까 진짜 얇게 되네요. 그죠? 응. 오빠! 지금 그냥 오빠 완전 대박.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화처럼 아주 까르르끄름하게 깐달걀 같은 무결점 피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자, 김치 손가락 예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 무결점으로 살래! 네, 무결점으로 다음 주에 봬요. 빠이!